두 번째로 이제 좀 개발자가 준비한 뉴스는 아마존이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에 이제 스페이스X, 일론 머스크가 이제 스페이스X를 해가지고 저번에 이제 로켓을 쏜 이야기를 좀 해드렸는데 이번에는 아마존입니다. 아마존도 우주 사업에 굉장히 관심 많은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어떤 내용인지 한번 소개시켜줄 수 있나요? 네, 그래서 이번에 아마존에서 신사업을 하나 발표를 했어요. 이번 주에 그 이름이 뭐냐 하면은 에어로스페이스 앤 새들라이트 솔루션스, 그러니까 우주항공 인공위성 솔루션 만드는 회사입니다. 여러분들 기존에 아마존이 AWS가 클라우드로 유명한 회사죠. 근데 클라우드가 컴퓨터, 데이터베이스, 뭐 네트워크 서비스들도 다 아무데서나 우리가 빌려서 쓸 수 있고 접근할 수 있고 이런 게 클라우드 아니겠습니까? 제 생각에 좀 공유경제의 좀 연장선상? 그렇죠. 것 같아요. 맞아, 공유경제 요게 좀 키워드죠. 아, 내가 자동차를 빌려 사듯이 컴퓨터도 빌려 쓰는, 요즘에 또 스타디아라고 해가지고 게임도 빌려 하는 약간 그런. 그렇죠, 빌려 쓰는 거. 내가 지금 당장 컴퓨터가 없어도 컴퓨터를 빌려 쓸 수 있고, 게임이 안 깔려 있어도 게임을 빌려서 할 수 있고, 이런 게 클라우드인데 거기에 이제 이런 인공위성과 이런 기지국도 클라우드로 제공을 하겠다라는 게 이번 사업입니다.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전 세계의 인공위성과 기지국들을 깔아놓고 요거를 빌려주겠다, 이 소리예요. 이 사업을 하겠다는 건데 요거는 아직까지는 개인이 고객 대상은 아니에요. 기업도 아니에요, 사업인데. 뭐 예를 들면은 뭐 KT 같은 기업들이 이제 인공위성을 쏘잖아요. 그렇죠. 너네가 쏠 필요 없이 우리가 쏴가지고 우리가 빌려주겠다라는, 뭐 그렇게 이해되나요? 그렇죠. 일단 근데 요거에 조금 중요한 포인트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게 정지 궤도 인공위성이 있고 저궤도 인공위성, 이렇게 두 가지가 크게 있는. 이 정지 궤도는 이 인공위성의 속도가 이 지구 자전 속도하고 똑같아가지고 계속 여기 똑같은 곳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핀포인트를 찍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공전을 하면은 이렇게 계속 똑같은 데 보고 있는 거죠. 오, 이렇게. 뭐야 이거 어떻게 만들었어요? 요게 정지 궤도 위성이다. 근데 요거의 단점이 뭐냐면은 정지 궤도로 가려면은 요 거리가 좀 멀어요. 한 36,000km. 좀 와닿게 설명해주세요. 바나나 몇 개 쌓아야 가신다요? 뭐 어느 정도의 거리? 와닿게 좀 해주세요. 와닿게. 네. 좀. 그거는 어쨌든 이게 정지 궤도고, 저궤도는 말 그대로 얘보다 엄청 가까이 있는 거예요, 궤도가. 근데 그 거리가 많이 가까워요. 아까 얘가 36,000이었잖아요. 얘는 200에서 2,000km. 이렇게 가까우면은 좋은 게 뭐냐면은 당연하게도 가까우니까 통신 거리가 짧아서 통신 속도가 엄청 빠르다 그래요. 통수신율도 좋고 레이턴시도 굉장히 빠르고 거리마다 그 궤도 속도가 있어요. 이 궤도를 유지하기 위한 속도가 있는데 얘는 이 짧은 거리에서 이 궤도를 유지하려면 속도가 얘보다 엄청 빨라요. 엄청 빨라가지고 뭐 초당 얼마였죠? 한 뭐 7, 8, 10km인가? 한 그 정도 된다 그래요. 그래서 유지를 못하고 자전하는 것보다 훨씬, 하루에 몇 바퀴를 돌아요. 한 10몇 바퀴를 돈다 그래요. 횟수 제한이 있겠네요 그러면. 그래서 그러면 이 단점이 뭐냐면은 내 안테나 기지국이 만약에 여기 있다고 하면은 여기에 얘가 근처에 왔을 때만 통신이 가능하다는 거죠, 얘랑. 그래서 하루에 얘랑 인공위성이랑 통신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적어요. 10번 내외겠네요. 그래서 그거를 요거 갖고 와봤는데 항공 우주원이 블로그를 쓰셨더라고요. 여기서 10번도 안 되네. 두세 번이네. 보통 그 우리 그 아리랑 위성이, 우리나라가 쓰는 아리랑 위성이 저궤도 위성이라고 하는데 얘가 하루에 15바퀴 정도 도는데 한 두세 번 정도 한반도 상공을 지나가서 이때만 통신이 가능하다 그래요. 통신이 한 가능 시간이 한 2, 3분 내외. 그래서 이 안테나가 스탠바이를 하고 있다가 쭉 따라가면서 그때 제대로 쫙 받고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효율이 좋으려면은 네, 요렇게 이제 전 세계에 이제 기지국들이 많으면 좋은데 이게 사실 물리적 비용이 엄청나게 들잖아요. 요게 지금 그 남극 세종기지 사진이에요. 이런 안테나 하나 더 두고 좀 더 효율을 높이는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러면은 진짜 그 아마존의 요 사업이 굉장히 좋겠죠. 그렇네요. 각국 나라들에서 저런 뭐 남극에 저런 기지 태우고 저것도 남극 매년 가가지고 관리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비용이나 인력을 필요 없이 이런 거 빌려 쓰고 그냥 데이터도 받고 아무래도 솔루션도 잘 돼 있겠죠. 데이터 처리까지 다 해준다 그래요. 이런 사례들을 보면 이제 인공위성을 공유한다는 게 조금 좀 와닿긴 하죠 이제.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타깃이 이제 스페이스 프로젝트에 좀 포커싱이 가 있는 이런 나사나 아니면은 로키드마티 같은 이제 뭐 군수 업체나 뭐 각국의 이제 통신 사들도 포함이 돼요. 그런 이제 B2B나 국가 단위 프로젝트가 이제 주요 고객이 될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좀 걱정이 좀 있어요. 보통 클라우드라고 한다면 장점도 많지만 아무래도 보안도 큰 단점 중에 하나잖아요. 보안성이. 예를 들어 회사의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백업한다고 하면은 거기에 회사의 기밀들이 들어가 있는데 회사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근데 이런 정보 막 나사나 그렇죠. US 밀리터리 같은 것들이 과연 클라우드로 중요한 정보를 공유를 할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이제 뭐 그 버추얼 프라이빗 해가지고 또 솔루션이 있기는 한데 이거뿐만 아니라 사실 나사나 미국 쪽은 이미 하고 있다 그래요. 근데 아무래도 그런 좀 우려가 있긴 하죠. 그럼 뭐 잘 준비하겠죠. 그런 우려가 있는 만큼.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된 또 이유 중에 하나가 기존의 캐시카우 클라우드 사업의 불명확성? 그런 이유도 있다 그래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가 굉장히 무섭게 따라오고 있죠. 지금 클라우드 시장을 아주 좋은 아이디어와 환경으로 따라오고 있고 물론 그렇다고 진짜. 뭐 AWS 사업이 위태롭진 않아요. 사실 아직까지도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긴 하고 성장도 하고 있고요. 근데 애저가 진짜 많이 따라오고 있긴 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런 이 위성 서비스 이 클라우드 사업이 선두가 없고 자리 잡은 플레이어가 없고 앞으로 엄청난 수요가 발생될 것이다 라고 해서 이 사업을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요거보다도 더 중요한 게 요거예요. 아마존의 빅픽처 요거죠. 우주 인터넷 위성 인터넷 시대를 여는 거. 위성 인터넷이요? 아까 이렇게 구현이 된다 그랬잖아요. 이 위성들이 진짜 수천 개가 올라갈 거예요. 수천 개가 올라가서 이렇게 지구를 진짜 다 뒤덮고 있는 이 위성 네트워크가 다 구축이 돼서 전 세계 어디에서도 인터넷이 가능하고 태평양 한가운데서도 인터넷이 가능하고 GPS 정확도도 엄청나게 올라가서 지금 GPS로는 선박이 지금 어디 위치에 있나 요 정도는 가능을 한데 이제는 선박의 컨테이너가 뭐뭐뭐가 있고 어디 위치에 있고 센티미터 단위로 구분도 가능하다 그래요. 그런데 이거는 아마존만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전 세계가 경쟁을 하고 있고 그 이유는 바로 여기서 이제 6G가 나옵니다. 지금 세계는 이미 6G 경쟁을 하고 있어요. 이제 5G가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 단계인데 벌써 세계는 6G를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6G가 개념조차 잡히지 않았어요. 불분명하고 대체적으로는 뭐 5G보다 50배 빠를 것이고 이제 테라비트 속도가 나올 것이며 이제 3D 데이터들을 전송을 하고 후각, 청각, 촉각 이런 감각 정보까지 전달이 되면서 실제 만나는 것 같은 수준의 네트워크가 이제 6G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스마트폰의 이제 디바이스의 역할도 굉장히 줄어들어서 포스트 스마트폰 시대에서 단말기가 글래스로 바뀌면서 이제 모든 데이터는 클라우드에 있는 약간 요런 시대가 올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사실 요거는 뭐 아직까지 그냥 뭐 상상이고 개념인 상태라 그러니까 6G의 개념이 뭐 아직 어떻게 정립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속도를 감당을 하려면은 이런 6G에서 저궤도 위성이 사용될 것은 거의 확실한 것 같다. 그래서 이 시장을 지금 잡기 위해서 엄청나게 경쟁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아까 그 내용이 여기 나왔죠. 정지 궤도가 한 요 사이에서 궤도를 도는데 매우 빠른 속도로 돌아서 그 통신을 계속 이어가려면은 그런 위성이 굉장히 많아야 되고 속도가 진짜 한 30배에서 100배 빠르고 레이턴시도 100분의 1 수준인 그래서 비유를 하는 게 정지 궤도가 2G, 3G면은 저궤도가 4G, 5G로 비유를 하더라고 그 정도 속도 차이가 난다. 앞으로 약간 좀 발전 방향에 대해서 좀 그림을 그려주는 것 같네요. 그렇죠. 저궤도 위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렇죠. 이 저궤도 위성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데 이거를 지금 아마존뿐만 아니라 지금 세계의 많은 기업들이 요거를 추진을 하고 있다 그래요. 그 위성 네트워크를 만들고 있는 게 이 일론 머스크로 따지자면은 요 스타링크 프로젝트. 고 아마존은 요걸 이제 카이퍼 프로젝트라고 한다 그래요. 아마존의 이 제프 베조스도 이 우주 산업에 정말 관심이 많고 추진을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나요? 지금 우주 산업 하면은 요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만 지금 그 미디어에 엄청 주목을 받고 있는데 사실 일론 머스크한테 스페이스X가 있다면은 제프 베조스한테는 블루 오리진이 있습니다. 얘도 로켓 회사예요. 그리고 사실 얘가 더 먼저 만들어졌어요. 블루 오리진이 2000년에 설립이 되었고 스페이스X가 2002년도. 블루 오리진은 제프 베조스가 만든 거예요? 네. 옛날부터 관심이 있었구나. 네, 제가 그 스토리를 읽어보니까 제프 베조스도 어릴 때부터 이 우주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 그래요. 아폴로 착륙하는 걸 보면서 영감을 받아가지고 어릴 때부터 우주 사업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다 그래요. 그래서 네, 간단히만 얘기를 하면은 둘의 좀 그 철학이 굉장히 비슷하면서 좀 다르기도 하더라고요. 이 우주를 통해서 인류를 발전시키겠다 인류를 우주 밖으로 내보내겠다라는 그런 큰 그림은 같은데 궁극적인 일단 목표는 일론 머스크는 인류를 일단 화성으로 그쵸 화성으로 이주시키는 거를 목표로 삼고 있고 제프 베조스는 이걸 또 엄청 깠더라고요. 비유를 한 게 화성
화성 가기 전에 일단 에베레스트 꼭대기에서 한 달만 살아봐라. 그러면은 화성에 비해서 에베레스트 꼭대기가 파라다이스일 것이다. 우리 태양계에서 살기 제일 좋은 것은 지구다. 왜 지구를 떠나라 그러냐. 말도 안 돼. 화성 가서 사는 건 말도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제프 베조스가 그리는 꿈은 그 우주로 가는 건 맞는데 우주 밖에다가 콜로니를 인공 콜로니를 만드는 거예요. 지구 환경과 똑같은. 아 화성이 아니라? 그렇죠. 그거를 목표로 잡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니까 또 일론 머스크는 그거를 까죠. 아니 그거는 태평양 한가운데 미국 만들겠다는 거랑 똑같다. 말도 안 되는 얘기다. 태평양 한가운데 미국 만든다. 그렇죠. 지금 단계에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차라리 에베레스트에 사는 게 낫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굉장히 서로 지금 경쟁 관계 있고 그런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하던 얘기로 돌아가면은 그 우주 인터넷을 만드는 거를 지금 일론 머스크는 스타링크를 통해서 하고 있고 제프 베조스는 카이퍼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둘 다 목적이 똑같아요. 요거는 저궤도 위성이요? 네, 저궤도 위성을 이렇게 쫙 뿌려서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그 초연결 인터넷을 만드는 것. 제일 성과가 지금 뚜렷하고 선두는 스타링크고. 진짜 약간 그 클래스가 다른 느낌?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단계를 말씀을 드리면은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가 지금 선두인데 스타링크는 그 1만 2천 개를 올리는 게 목표인데 이미 538개를 올렸어요. 이미. 그래서 이번 달에 60개를 더 쏘아 올리면서 538개를 만들어서 올해 말에 이제 벌써 시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 그래요. 이게 찾아보니까 한 400개인가 450개인가 이상이 되면 시범 서비스가 가능하다 그래요. 와. 이미 이제 가능한 수준에 이르렀죠. 그리고 AWS는 3236개를 쏘아 올릴 계획이라고 해요. 아직 쏘진 않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게 카이퍼 프로젝트고. 그럼 아마존은 아직까지 위성은 쏘지 않은 거 있나요? 네, 아직까지 쏘지는 않았어요. 계획 단계. 요게 그거 스타링크에서 쏘아 올린 60개의 위성이라 그래요. 저거 하나가? 네, 요거 하나하나가 다 소형 위성이에요. 저거 하나하나가 위성이라고요? 네, 요거 지금 렉이 다 위성이고 요거를 하나 캡슐에 쏘아 올려가지고 그거를 촥 퍼뜨린다고. 그래서 지금 한 2주에서 3주마다 60개씩 계속 쏘아 올리고 있어요. 아, 위성 하나당 60개인 거예요, 렉이? 서버가? 아니, 아니요. 요게 하나가 다 위성이에요. 소형 위성. 그거 하나가 위성이라고요? 네, 요게 지금 하나의 캡슐에 60개의 위성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한 2, 3주마다 쏘아 올려서 60개씩을 올리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지금 우주 시대가 앞당겨 와가지고 재밌는 게 이번에 아마존에서 하는 요 새 사업 리더가 책임자를 맡은 사람이 미국 공군 제너럴. 장군 출신의 사람이 리더를 맡았다 그래요. 그런데 이분이 또 우주군을 만드는 또 관여를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미국이 우주군대 창설한 거 아시나요? 요것도 우주군이 있어? 네, 요거 몇 달 전에 얼마 안 돼서 안 된 건데 요것도 작년 진짜 리얼 우주방이 되네. 그 작년 말에 미국에서 우주군대를 창설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 그 리더 맡은 저 클린턴 씨가 이분인데 아주 근엄하게 생기셨죠. 근데 이분이 그 스페이스 포스 플래닝 하실 때 디렉터 하신 분이라 그래요. 이분이 이제 아마존 저 사업에 가서 총괄을 하신다고 그래요. 다운로드 받을 수 있나 봐요, 사진을. 그러네요. 세계가 그렇다. 그리고 애플도 참전을 했다고. 이게 2017년도에 애플에서 구글의 이 우주선 분야 책임자하고 인공위성 기술 책임을 데려갔다 그래요. 근데 그때는 사실 뭘 하라는 건지 공개된 게 없었는데 이제 좀 공개가 됐다 그래요. 언론을 통해서 애플에서도 위성 인터넷 막 선점에 참전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근데 우주 위성 인터넷이라는 게 뭐 한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 같거든요. 그러면 전 세계 인터넷 망을 독점할 가능성도 있겠네요. 진짜 그렇네. 저희 KT 뭐 LG 다 사라지는 거예요. LG, KT 다 망하는 거지. 맞아요. 그 얘기 진짜 많아요. 그래서 진짜 이 시대가 오면은 기존의 통신 사업자들이 정말 위태로워질 거라 그래요. 특히 그 해외 서비스는 끝장나는 거는 분명한 거고 국내 사업만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도 사실 조금 위태위태하죠. 근데 여기서 50배가 빠른 인터넷을 더 싸게 제공을 할 텐데 뭐하러 비싼 느린 인터넷을 씁니까? 그렇죠. 아마존이랑 마이크로소프트 주식 사서 한 10년, 20년 묵혀도 되겠다. 그래서 우리나라 뭐 하고 있나 찾아봤더니 KT도 하고 있긴 합니다. 이 우주 시대를 맞아서 한국에서 민간 위성 사업을 하겠다 하고 있기도 하고 그 KT가 우리나라에서는 민간 기업 중에서는 유일한 위성을 보유하고 있다 그래요. 국가에서 하는 거 말고는. 그래서 2024년까지 또 이 위성 하나 쏘겠다 그러는데 좀 스케일이 다르긴 뭐, 하죠. 지금 2주에 60개 쏘는데 12,000개 쏘겠다 그러는데 민간 기업 중에 사실 좀 스타트업이긴 한데 좀 눈에 띄는 게 있어서 가져오긴 했어요. 이 신동윤 씨인데 카이스트 출신이라 그래요. 카이스트에서 항공 우주학 나오셔가지고
네, 이름이 페리지입니다. 근데 이분이 그 인터뷰 하신 내용이었는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져와 봤어요. 아직까지 뭐 비기할 바는 아니겠지만 뭐 어떤 내용이에요? 네, 뭐 아마존 막 페이스 XD 비할 바는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원래 막 그 아마존 막 제프 베조스나 일론 머스크가 막 이런 거 하면은 와 이거 야 이 사람들 막 클래스가 다르다 이런 얘기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이런 사람 나오면은 야 군대는 갔냐? 이 사람 뭐 밤에 뭐 밖에 텐트 좀 쳐봤나? 민방위야? 약간 이런 게 좀 중요한 근데 어쨌든 이분이 참 멋있더라고요. 이분이 지금 목표로 하고 계신 거는 그 소형 위성 사업인데 저 읽어보니까 이미 고객도 땄다 그래요. 사업도 따냈고 그래서 아까 봤듯이 지금 미래 시장이 그런 대형 시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소형 위성이 굉장히 수요가 많고 각광을 받을 거라 그래요. 이런 네트워크 하는데도 그래서 이분이 이런 초소형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는 것 초점을 맞춰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는 이런 몇 톤급 위성이 사용됐다면은 지금은 이런 실시간성이 중요해져가지고 하나의 하이엔드급 위성보다는 이런 작은 소형 위성이 많이 쫙 뿌려져 있는 게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하고 있다. 그 이분이 좀 강조를 하시던 게 보통 저도 그랬는데 그 로켓 기술 하면은 굉장히 하이엔드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진짜 최첨단의 정점에 가 있는 기술. 그런데 막상 또 그건 아니라 그래요. 진짜 국내 제조업이 오히려 더 하이엔드 기술이 지금 사용되고 있다 그래요. 차에 사용되는 것보다 안 좋은 뭐 컴퓨팅 기술이나 그런 걸로도 로켓을 이제는 쏘아 올릴 수 있는 기술이 된다 그래서 뭐 예전에도 러시아한테랑 협업을 하면서 삼성, 현대, 기아 있는 정도의 국가면은 로켓 충분히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다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자신감 있게 이 사업을 된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젊은 사업가가 이런 우주 산업에 자신감을 가지고 야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게 정말 이상 있고 희망이 있다 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젊은 힘으로 잘 해나가기를 그러니까 응원합니다. 저런 사람들이 진짜 우리나라 먹여 살려야 돼요.